가상의 세계에서 거리낌 없이 먹잇감을 찾는 성매수자들.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한 그들의 또 다른 얼굴. 그들을 현실로 불러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제가 18살로 가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만나자고 해서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 18살인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응. 자기 옷을 이렇게 옷이랑 신발이다. 입고 나온 옷을 사진으로 보낸 남자. 이 사진만으로 정말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 정면에 바로 있고 까만색 티에 까만색 바지에 흰 운동화.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먹고 싶다님 맞으시죠? 채팅 이용하신? 아니요. 먹고 싶다 아니세요? 아니요. 저희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본인 입고 싶어. 선생님! 선생님! 이성선당 성매매하려고 하셨죠, 선생님? 얘기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가지 마시고 얘기 좀 하세요! 아니라던 남자는 사력을 다해 달아납니다. 이성선당도 아셨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담장이 있었는데 이 담장을 넘어서 그냥 도망갔어요. 이 담장을 한 번에 넘을 만큼 남자는 다급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 사이즈와 가격을 묻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괜찮고 더 어린아이도 만나봤다며 안심시키는 남자. 역시 성관계를 제안합니다. 입고 나온 옷과 신발 브랜드를 알려준 남자. 약속 장소 앞, 청소년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그가 보입니다. 아이디 광교남, 25만 원에 하룻밤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채팅하시고 계신 선생님 맞으시죠? 조금 얘기 좀 들으려고. 하나 왼쪽에 드릴까요? 여기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저희 그 끝이라고요. 아니, 끝이라고요. 아니, 얘기, 메모리 돌려보고 찍혔냐 안 찍혔냐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강하게 항의하는 남자. 혹시 랜덤 채팅 속에 그가 아닌 걸까? 이게 안 되는데 뭘 대화를 해. 얘기만 좀 하시지. 그 순간 선생님! 얘기하세요, 선생님! 그만하시죠! 선생님! 미성년자 성매매하시죠, 그렇죠? 그도 가면을 쓴 남자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대화를 지운 거야. 핸드폰을 하시더라고, 뭔가.